전국 장애인 합창단이 펼치는 무대, 제5회 충청남도 장애인 합창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종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국제장애인 문화교류 충남협회가 주관하는 제5회 충남 장애인 합창대회가 지난 7일 아산시 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는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자 매년 열리는 전국 장애인 합창단의 화합의 무대이자 축제의 장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합창대회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입니다. 오랜만에 큰 축제가 열리는 것 같아서 너무나 뿌듯하고 앞으로 장애인 합창대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장애인 친구들과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문화적 요구가 늘고 있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이 누리고 있는 문화의 삶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어 합창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장애인들이 평등한 삶과 행복한 삶을 누리길 기원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종석입니다.